강은 거요? 스크린이 아니 시발 상자 왜 안 적해 같은 겜. 지금 하는 것은 새롭게 추가된 오르골 퀘스트로 고고학을 해서 나오는 오르골 쪽지를 먹어야 하는데 존나게 안 나온다. 근데 내가 이거 술 먹방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. 이거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니들도 술 한 잔 까. 내가 언제 방송하면 4시 하면서 술 먹는 거 봤습니까? 나 지금 처음이거든? 근데 이거 술 먹고 해야 될 것 같아. 야 아프리카 19군 갈게요 님들. 안녕 비로그인 즐거웠어. 와 야 진짜 맛있겠다. 야 이거 진짜 미쳤. 오! 이게 님들 셰프의 생 안심 탕수육이거든? 진짜 맛있어. 내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어. 이거 봐봐. 일단 탕수육 생긴 거부터가 레벨이 달라. 님들도 찍어 먹어봐 진짜. 저기요 숙제 안 해요. 먹기만 할 거예요.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켜놓고 이거 찾고 있잖아. 저 주량이요? 요거 맥주가 500ml거든? 어 야야야 왔어 왔어이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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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됐다 이거 오늘 요거 500짜리 한 4캔이면 그냥 완전 풀일걸?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마시면은 하나? 술을 원래 별로 잘 안 좋아해가지고 술 브랜드마다 맛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. 당수간이 당수간이 저 주사 잡니다. 자요. 주사가 없어요. 저는 전 술 취하면 말이 더 없어요. 형 왜 이리 씁쓸해 보여? 친구가 없어서 그래. 술 먹고 인사불성 됐을 때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있었음. 21살 때였나? 친구들 모였을 때 막 분위기 띄운다고 친구 둘이랑 이렇게 막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술 먹었는데 그때 30분 동안 소주 3병인가 4병을 깠거든요? 그때 술 취해가지고 아빠한테 택시기사님이라고 부르고 엄마한테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고 막 엄마랑 아빠가 신기하게 봤음 나를. 아 얘도 술을 먹는구나 하면서. 근데 오늘은 이거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서 한잔 마셨는데 술정신으로도 못할 것 같네. 아니 수가 이게 뭔 맛으로 먹는 거냐 술을?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. 술을 왜 좋아하는 거지? 홍이다님 얼굴이 뭔가 울그락불그락하는데요. 나 같은 사람 없나? 나는 소주를 한 병만 먹어도 눈 제외하고 여기가 다 빨개져. 다 그만두고 신멸 도박이나 가자고요? 술 먹었을 때 시동 걸게 하지 마셈. 멸한 도박은 정신 멀쩡할 때 해야 됨. 의사 선생님이 한두 잔으로 얼굴 빨개지면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요? 노노노노 우리 아빠는 마셔도 된댔어. 산소호흡기 좀 빨겠습니다. 왜 끄고 피냐고요? 편집자는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담 물고 있는 거 보면은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. 자기 눈앞에서만 피지 말라고 했거든요? 로아는 그렇게 안 고인 것 같아. 님들이 로아가 고였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, 님들은 게임도 열심히 하는데 게임 끝나고 인터넷 방송까지 챙겨볼 정도로 게임에 애정이 있어. 그리고 인터넷 방송 볼 거 다 보면 뭐 봐요? 인벤 보잖아. 그러니까 님들이 보는 사람들은 님들 같은 사람들만 보니까 고였다고 느껴지는 거야. 근데 진짜로 님들 어디 소규모 친목 길드라도 돌아다니면서 한번 가입해봐요. 한번 진짜 게임 라이트하니까 하는 사람 진짜 많아. 막 템랩 1580이거든? 근데 채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다니까?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이 게임 정도면은 그래도 뉴비 관리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임이긴 함. 내가 RPG 게임만 18년, 19년 막 이렇게 했잖아. 17, 18년? 근데 이 게임 정도면은 안 고인 거예요. 이거면 이제 5, 6년 돼가는데 제가 봤을 때 방송으로 먹고 살면서 컨텐츠를 할 것 같으면 시청자가 1000명은 나와야 돼. 1000명은 아니야. 게임 방송은 좀 말이 다른 게 그냥 수익이 200이 나온다고 게임 방송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님. 게임에 투자를 해야 돼. 내가 예를 들어서 500을 벌잖아? 근데 게임 방송을 유지하고 싶잖아? 그러면 500 중에 한 400은 게임에 넣어야 돼. 그래서 카드 깡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살아야 돼.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. 메이플 하는 유튜버들 봐봐. 다 신용카드 긁고 다음에 뭐 오면은 메꾸고 다 이렇게 가잖아 웬만하면은. 요즘도 종종 방송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 많은데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한 번씩? 난 다 하지 말라 그래. 리스크가 너무 큰. 뭔가 정신 놓고 해야 돼 솔직히. 막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보고 버티고 막 이래야 돼. 근데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돼 그게.
아, 이게 쉬운 길이 절대 아니라니까. 프로모션은 들어와. 프로모션은 들어오는데 솔직히 나도 돈만 보면 다 받고 싶지. 최근에 받은 프로모션이 모바일 게임 3개가 있는데 단가도 괜찮았어. 근데 왜 안 했냐면은 지금 계시는 분들은 뭐 나를 보러 오신 분도 많겠지만 그 중에 절반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로스트아크를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프로모션을 받을 수가 없어 난. 나도 돈 보면 솔직히 그거 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. 돈을 보면은. 근데 내가 방송 하루 이틀 하고 접을 게 아니니까. 이게 옛날에 풍월량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. 시청자를 너무 돈으로 봐서는 안 되고 너무 친구처럼도 하면 안 되고 선을 지켜야 된다고. 나는 그 말이 진짜 동감인 게 님들한테도 내가 딱 선을 딱 해야 됨, 그어야 됨,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선을 긋는 것도 긋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정직 해야 된다는 무조건 100%라고 생각을 함. 님들한테 적어도 구라는 치면 안 돼.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를 돈으로 보든 뭘 보든 그거는 어차피 그 사람 방송 취향이니까, 그 사람 방송이니까 그거는 알 바가 아니야. 근데 시청자한테 적어도 구라는 치면 안 되는 것 같아. 그냥 방송 6년 하면서 그건 좀 느꼈거든요. 내가 뭐 시청자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요즘처럼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항상 신뢰가 기본인 듯? 신뢰가? 시청자가 적거나 많거나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함. 맨날 회랑 큐브 한다고 말해놓고 구라치고 런한다고요? 신뢰가 한 99%는 됐으면 돼. 그거는 한 1%라고 생각을 하자. 떴냐? 안 떴네. 선생님 조금 있으면 얼굴에 휴지가 져다 대면 굴붙겠어요. 얼굴이 너무 빨개. 아니 그나마 내 방송은 되게 쾌적한 방송임. 되게 클린함. 어차피 선 넘는 애들이 있으면 님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욕을 박아버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는 없거든? 내 방송은?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애들이 악질이야 진짜. 존나 악질이야. 이 사람이 재밌어서 이 사람 방송은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건 싫어하는 게 그게 존나 악질이거든요 진짜. 이거 내가 평소에도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건데 루아 게임 방송을 하면서 카던을 안 돌고 가디언톱을 안 하면 방송을 못해요 진짜로. 돈이 애초에 졸라 많거나 아니면 본인 주종목이 종겜이면은 그게 가능하거든. 왜냐면은 종겜 할 거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루아 와서 임팩트 있는 걸 하면은. 근데 나처럼 루아만 하는 애들은 그게 안 돼. 무조건 카던하고 다 돌아야 돼. 그럼 워킹 쩔 수가 없어. 여러분 우리 이다님이 수바수바 거려도 좋게 봐주세요. 사람이 저래도 착해요. 아니야 근데 나는 약간 태생적인 인방에 있어서 좀 안 좋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. 방송을 처음 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임. 이 새끼 생긴 거는 존내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마음은 좀 따뜻한 듯. 항상 그 말이야. 이게 생긴 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야. 이다님 처음 봤을 때는 생긴 게 어째서, 처음 봤을 때는 말투가 어째서, 처음 봤을 때는 화를 자주 내서 어째서. 아유 저는 그래도 편하게 일하는 거죠. 게임하면서 뭐 집에서 누가 뭐 말도 안 하고.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개그방송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. 저는 개그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항상 레이드를 돌 때 최선을 다해서 돌고요. 어? 야 떴다. 야 이제 나와라 수바. 이거 좀 뜨고 그냥 깔끔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? 아 나는 안 나와. 야, 이거 맥주 한 캔 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마시자. 요즘 약간 좀 방송적인 압박이 좀 있음. 뭔가 요즘 분에 넘치게 갑자기 시청자가 너무 많아졌단 말이지.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게 없음. 그래서 그런데 8월 11일 지나고 1, 2약한 전 사이에 아마 아브 학원팟 5, 6관문 학원팟 두 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참여하실 분 하십시오. 근데 여성 유저는 좀 받기가 무서운 게 왜 그러냐면은 난 남자라서 여자가 좋아. 근데 여성 유저가 한 명 있잖아?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분한테 관심 한번 받으려고 하는 유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. 아예 그냥 여성 파티로 짜버리던가 그래야 돼 그냥.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? 졸라 많아요. 트라이팟 할 때 공대장이 참다 참다 디코 하자고 해서 디코를 했더니 누나여서 다들 열심히 했다고요? 그럼 맞긴 해. 공대장님이 마이크 켰는데 이게 남자가 윽박 지르는 거랑 여자가 윽박 지르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. 남자가 윽박 지르면 아 저 새끼 게임 좀 한다고 깝치네 존나 막 이러는데 여자가 윽박 지르면 와 멋있다 막 이러잖아. 잠깐. 선생님 답이 나왔습니다. 자 님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. 자야겠어요. 일단은 오르골은 아니야. 이거 하나만 더 캐는 건 에바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오늘도 시청 늦게까지 감사하고 후원이랑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